예, 먼저 지금 결론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. 오늘 예산안을 비롯해서 민식이법 등 준산법 등을과 함께 선거법, 구조법 전부 같이 상정하기로 했는데요. 한국당에서 신임 원내 지도부가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해 왔고, 그 전제 조건 또 필리버스터 199개 법안에 대하여서 그것을 철회하겠다고 하니 거기에 응해 달라,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예산안이 내일 오전까지 합의가 안 되면 2시에 본회의를 통해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라는 것이고, 나머지 부분의 패스트 법안은 11일부터, 그렇게 되면 11, 민생 법안까지 처리 끝내고, 11일부터 선거제 개혁 법안과 공수처법 등 관련 법안 부분을 예정대로 우리 4 플러스 1에서 이야기한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예. 그리고 나머지 선거법과 관련한 협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거기 담당인데요. 담당이 많습니다. 그래서. 근데 많이 좁혀지고는 있는데, 그 지역구를 축소를 우려한 250대 50을 그쪽 다른 당에서 요구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, 그리고 한두 가지 조금은 쟁점은 있습니다만은 많이 진척이 된 상황이다. 그리고 기필코 해내자라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.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러세요. 네.